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생 가운데 자신이 사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만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습성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들을 때에도 항상 좋은 것들만 나에게 들려오기를 소망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은 항상 달고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항상 그 복음의 일부 되어져 있는 심판이라는 것들이 항상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그것은 누구나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인생의 마지막이고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자들의 인생은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도 조심스럽게 겸손히 그렇게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냥 주어진 시간을 즐기고 누리고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2장 12절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 이해하고 있듯이 로마서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살았던 핑계함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것들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던 모습들을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핑계를 대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설명하는 것, 그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기준으로 살았던 그 잣대,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선입견의 모습도 하나님께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와 율법 이씨 범죄한 사람들. 결론은 똑같습니다. 망한다, 심판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사람도 율법이 없지만 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 다 죄와 사망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나온 대로 범죄한 자들이라고 설명된,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있고 범죄한 자, 그들이 가진 공통점의 그 자리는 바로 죄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졌기에, 율법을 갖지 않았기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근거는, 그 심판의 근거는 바로 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죄의 문제와 날마다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난 존재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볼까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모습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다고요? 율법을 듣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어떠한 확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신다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장 정확하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십니다. 의인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범했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는 것, 그들은 지식으로 아는 것, 듣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에서 멈춰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확신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 그들이 가졌던 것은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어폐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유한 자였으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것들이 행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율법의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선입견을 갖고 자신이 옳다라고 하며 다른 이들을 비방하며 그렇게 살았던 모습의 삶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믿음 없는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여도 그것들이 전혀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믿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삶,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에게 주는 나의 말씀이 아는 지식으로 머물러 있어라, 머리에만 가득 채워라가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으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업자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창고에 수많은 재고의 스탁, 그 재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팔아내지 못한다면 그의 비즈니스는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물밀듯이 팔려나가야 합니다. 이 팔려나가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가져 채워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있다면 들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함으로 감당해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지식보다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담긴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냥 맞춰주는 행함보다는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행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한 사람이 강도 만난 그 한 사람,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지나가던 한 그 이방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정성껏 돌봐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왜냐하면 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내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떠한 것을 내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이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이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행함도 아니고 진실된 마음의 행함을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양심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이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믿는 이들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양심이 뛰어날 때가 많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믿는다라고 하면서 잘 사기치고 잘 속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남몰래 한편에서 드러내지 않고 선행을 행하고 더 착한 일들을 감당할 때가 많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던져줍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마음의 그 선한 모습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선한 양심, 그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 나타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법, 양심의 법으로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행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양심에 맡겨진 그러한 죄의 분별의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 삼아 그들이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자신의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그것을 이렇게 잘 받기 위해서 그 기준을 삼을 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신 그들에게 주신 그 양심의 것들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들, 결국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너희들이 일생 가운데 너희들이 갖고 살았던 그 기준으로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였는가, 그 죄와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요, 이 초창기의 구약시대 처음에는 이 죄의 문제는 바로 심판받는 그런 어떤 그런 처벌받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메시아의 그날로 계속해서 도래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사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그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자신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것들로도 이해했다가 점점 그것은 너희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심판은 너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인 것이죠. 결국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결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마련하신 것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날에 우리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건전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일러주셨던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심판이 일어날 때에는 그 누구도 빠짐없이 공평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라면, 그것들을 믿으신다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와 싸우시며 더욱더 끊임없이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그 죄의 문제, 우리가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그 순간, 그날에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의 문제와 잘 싸워 이겨내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이 죄의 문제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